어제 21일 방영된 토론 포함 지금까지 진행된 총 3번의 대선 후보 토론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. 허 후보는 지난 17일 안철수, 심상정, 이재명, 윤석열 4명의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 방송은 불공정하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. 이번이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었다. 허 후보 측은 지금 지지율은 5%를 넘기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빼버리는 등 불이익을 얻는 상황이라며 여야 후보 4인만 선정하고 허 후보를 초청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. 앞서 세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재판부는 채권자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의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제20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채권자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5%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.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제외하고 사당 후보만 초청해 개최하는 건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고 국민의 할 권리, 선거권 등을 침해하거나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앞선 판단. 방송사들 또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나 선거 유권자의 관심 등을 판단해서 방송 토론을 기획했다며 허 후보의 주장에 반박했다. 허 후보는 잇따른 판정에 지난 7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단톡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. 문혜준 기자, 허프커리어@gmail.com